가서 사과.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막 지방에 다녀오고, 막 어디 한당님이 다니고 이러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아, 진짜 한주 어떻게 바빠가지고 못, 아침에 시간 내기가 어려우면 일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너여 밀라에라 가우누호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거리대우 니삽. 네. 이사프 네, 한번 읽어줘 봐. 마니 저티 네 마니 저티 어티 네자 마니 자티 어티 네 자티 장거 초사토바 준 철치 준마 보 볼치 켈처라토마 담고 답보 서이라 번니 로마우 초케토마 고라고 답 보이촌 쿠다 텔라촌 하토마 불꽃 분가 바이러 비하노 쿠시레 아스 떠서 불저인 푸드데이 보네라 잘라 집어넣어 봤어. 부호르 디사 데케로 시다 어디네 기나인 불버고 디사 바토카 시다 디베로 하다이. 콜로마 다이 거대천 다이 모잔추 켈러라이 아미 저 와리 바리 저 바리 가로 저 뱃나라이 틴레 틴어 루페 티리 기네션 기타보 바서로 바서 포로 깨쳐 거리 되우니사피 거리대요. 니삽은 판정해 달라는 거죠. 판정해 달라, 판단해 달라. 공이 저기보다는 판정, 판정, 판단, 판정 이런 판단해 줘라. 공정하게 판단해 줘라 이런 뜻이죠. 이게 라임 워드라고 그러죠.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예, 사트마 라트마 케트마 하트마 하스더처 바츠더처 기나인 하타인 켈라이 베틀라이 기탑 니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절을 이렇게 워드플레이 하는 건데요. 네팔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천재 같아요. 다 그런가요? 사무엘은 잘할 수 있어요 이런가? 아, 우리 저 못해요. 그렇구나. 저 우리 뭐 이런 거는 못합니다. 저이 산에 가고 역사에 대한 암으로 보고 저는 관심이 달라요. 그런가요? 저는 아재들 맞는 관심이고 이거는 요즘 젊은 애들 너무 잘해요. 아, 저 이런 그래. 거는 못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잘하나요? 어르신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뭐, 그 누구야? 한국의 악동 뮤지션이 노래할 때 이렇게 살짝 단어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도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자띠가, 여기 좀 체크 좀 하는 게 좋겠네요. 라이밍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얼치 여기도 준도 있고요, 여기 준도 있고, 그죠? 얼치가 있고 벌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네요. 그다음에 여기 따비 있고요, 여기도 따비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네, 또 뭐가 있나요? 여기도 위에 밑에 있잖아요. 저 사토마, 라토마, 키토마, 하토마, 스토초, 끝에. 맨 끝에. 이거 켓마하트마 이건 이제 막좀 그냥 크게 이렇게 풀 장모음 단모음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하스더처 바스더처 이것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 저기 여기서는 좀 그런 거보다는 뭐라고랄까 네 여기도 디사가 있고 여기도 디사가 있네요. 그죠? 비슷한 단어인데 그 말이 그말 같고 우리는 잘 모르죠. 여기 씨따가 있고요. 여기 밑에 씨따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다이가 있고요. 이 다이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와리 바리가 있고요. 파리가 있네요. 파리. 세 단어가 비슷하죠? 여기도 네. 여기 바스가 있고요. 여기 띵이 있고요. 여기도 띵이 있네요. 그죠? 바스가 있고요. 여기 바스가 있고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사람들의 자띠는 민족이죠. 민족, 부족. 뭐 이렇게 네팔에 많은 부족이 있다고 하잖아. 사람들의 부족은 어띠너이, 어띠너이. 진짜 아주 이런 뜻이에요. 어띠너이 자띠 자그르처. 자그르는 뭐예요? 자그르. 우르자. 자그는 우르자예요. 약간 우르자. 우르자 깜깜 거는 거 라기 차이니스 커피 깜거. 자그니까 뭐 레지하지 않고 계속 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뭐 자그리라고 해요. 정력 뭐 이런 뜻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자띠는 공정한 선안이네요. 그죠? 사람들의 자띠는 어띠 너희 자띠 자그르쳐 사트마. 이거 뭐라고 하면 좋아요? 자띠는 람으로 좋은, 네. 좋은 큰 라는 좋은 뜻이요. 힘이 맞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의 부족은 정말로 큰 힘이 아주 공평한 힘이 자띠가 공평하다라고 해도 되나요? 공평한 닌삽 이런 거하고 비슷하나요? 자띠 많이 자띠는 보일라고 자띠쟁이 뭐 많지 어루 보내고 아니 버차리고 자띠쟁이 람으로 보내라고 람으로 넣어가지고 좋은 람으로 좋은 공정한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좋은 힘이 있다 그들에게는. 그죠? 사람들 자띠 어띠 너희 자띠 자기. 한국말로 한번 해봐요. 어렵죠? 한국말로. 이거 쓰니까 좀 어려워요. 아주 뭐 간단한 문장은 아니에요. 사람 자띠는 뭐예요? 자띠. 성이죠. 성 부족이죠. 사람들의 성은 사람 성은 아주 좋은 장거를 뭐라고 했죠? 아까 한국어로 힘, 능력. 장거르쳐 사트마. 그거 있는 뭐 함께 그거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많이 뭐뭐 자디마 어디네 람으로 자거서 사트마 썩디차. 사트마 자거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네. 돼요. 사트마. 그 힘이 있다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의 부족들은, 그러니까 어떤 부족이든지 간에 뭐 모든 부족들이 진짜 좋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같아요. 준처 네, 얼치 맞아요. 에 준마 벌치 켈더 처 라트마. 준처 준은 뭐예요? 해죠. 달이 있어요. 얼치는 달이 늦게 뜬다는 말이에요. 준처 얼치. 얼치는 레이지잖아요. 레이지 그러니까 준서 얼치지. 이 무슨 말이에요? 준서 준마 벌치 길처라더마. 준철치 준은 어떤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여기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네 앞에 준은 어떤이라는 있고 어떤 준철치 레이지 버전은 준마 벌치 달에 벌치는 낙지예요. 낚시죠. 달에 낙지 달날때 아니면 밤에 달날때 밤에 낙지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지 사람은 낮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레지니까 밤에 이 달빛 때 가서 낚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게으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레지니까 뭐 약간 낮에는 시간이 없다. 아 쉬자 하고 달빛이 나오면 게으른 사람. 준처 얼치. 어떤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달에 낚시를 한다. 밤에 밤낚시를 한 사람이에요. 원래 낮에 가서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밤에 낚시를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고탑 소에러보니 로마우 좋겠다만 네, 감고탑 그러니까 감는 해 답은 열기죠. 그 열기, 열기, 열기 오케이 열기 소에러 참고서. 감고고서 네, 또 거기 눈에 놀고
뭐 논다라는 뜻이죠. 로마우스 그거 한다. 그죠? 이게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 그림 보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런 그 해의 열기를 참고서도 그 캐티에서 일한다고 한게 아니라 이건 즐거워한다. 그렇게 논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고 다 보이선 후타코 텔라 천 하트마, 텔라 천 하트마. 텔라가 이게 뭐 흔적인가요? 이게 텔라, 텔라 파르차 하면 흔적이란 뜻이 있죠. 흔적 있을 거야 아마. 네, 고라는 말에 얘는 답이고요, 여기는 답인데요. 이 답은 그말 발굽이에요. 말 발굽이 있었다 굿다에. 굿다 텔라 천 하트마.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텔라 흔적이죠, 흔적. 고라고 다 트레이시. 보이선 굿다 텔라 전하더만 고라고 다 보내고 부르는서 어줄탑. 다 이거 보내고 말발굽 다니고 여연이요. 고라고 또 굿다고 또 똑똑 거네 저 운선이 되네 어줄. 텔라 다 본서 아주 아니 말발굽. 사람 그 열심히 하다가 사람 발은 그 당나귀 아니고 말탑 같이 생기고 그 손에는 테라를 생겼다는 말이에요. 약간 그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 열심히 그 햇빛 때 뜨거운 열기를 맞고서 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게 뜨거운 열기를 참고서도 캐티에서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발의 흔적이 있어요. 무슨 발? 말의 말발굽에 흔적이 그의 손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손이니까 손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이런 뜻을 텔라천 하트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 말발굽에 말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지고 말이 딱딱해지잖아요. 말 발바닥이. 그래서 그것이 되어 있다. 굳다꼬텔라.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그처럼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같이 말 발같이 말 발굽처럼 탑같이 그의 손이 자기 된다. 발을 손에 흔적이 있다는 꽃손도 거죠. 그렇게 굳다. 발의 흔적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네, 발과 같다는 거죠. 발과 같이 손이 그렇게 딱딱해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불꽃 퉁가 보이러 미아노 구실레 아서 퉁가는 뭐예요? 퉁가 불꽃 못 퉁가 참았나? 퉁가라는 말은 뭐예요? 퉁가는 저 꽃봉오리 꽃봉오리. 이거 네 그거 뽀삐라. 플룸 되는 거 있잖아요 저꽃 퉁가는 꽃봉오리예요 그래요. 꽃봉오리 꽃의 봉오리가 되어서 아침에 꾸실레 하시. 꽃봉오리가 이제 아침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웃는다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풀은 이게 계란이죠. 계란. 여기는 꽃이고 여기는 계란이죠. 이런 걸잘 구분하라. 온도고 여기는 말발굽이고 얼치는 게으른 벌치는 낚시 그런 뜻이고요. 여기 주는 어떤 이란 뜻이고 여기서 주는 이렇게 달. 달빛이란 뜻이고 여기 민족이란 뜻이고 여기는 공정한 아니면 좋은 이런 뜻이 좋은. 되겠습니다. 네, 계속 해보죠. 그러니까 계란이 뿌떠이 버네라, 뿌뜨더이 버네라, 쩔라 지비쩔 바쳐. 그러니까 계란이 깨지면서 만들어진 쩔라 지번 그 병아리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죠? 계란이 깨져가지고 계란이 깨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서 번외라. 오이나? 보내러 불쌍히 불때 보내러 졸라 집은 봤어. 그러니까 뭐 계란같이 깨지고 나서 졸라 인생 그 병아리 삶이 인생이 살아나게 된 거죠. 아
삶이 시작됐다. 삶이 살아났다. 병아리가 이렇게 계란을 깨야만 병아리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거다. 포르디사 데케라. 포르디사. 디사는 똥이죠, 똥. 이 밑에 있는 디사는 뭐예요? 방향이죠, 그죠? 더러운 똥을 보고서 씻다는 뭐예요? 씻다가 어띠너의 기나인. 씻다는 사람 이름이네요. 씻다가 정말로 싫어했어요. 싫어했고, 기나오는 긴 나고도 그러잖아요. 싫어했고, 아이고, 저 여자들은 진짜 이런 거 보면 못 참잖아요. 그죠? 더러운 똥을 보고서 씻다는 정말로 싫어했고, 그리고 푸르버디사, 동쪽에 받고 씻다. 여기 씻다는 밭고랑이네요. 밭고랑. 받고 싶다, 띠페러, 헛다인. 이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동쪽에 있는 밥은 살이잖아요. 살. 하나 살들 뭐라고요? 쌀, 딱한 톨. 하나만. 쌀, 한 톨이라고죠, 한 톨. 한 톨의 쌀이라고 One piece of rice. 하잖아요. 그 뭐라고요? 라이스는 요리하면 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리해도 피스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만. 근데 그거는 우리 시다라고 해요. 밥에 우리는 시다라고 하는데. One piece of rice. 원 피스 오브 피스보다는 밥알이네. 밥알. 씨 고랑이 아니네. 그러면 알이네. 알 밥알 밥알. 밥 알이라고요? 밥알이죠. 잘 모르겠어요. 밥 시다는 밥은 만약에 쌀알 시다 쌀알 뭐 쌀쌀 살은 한 쌀이죠. 조각 쌀한톨 원피스 한톨한 톨이라고 그래. 쌀한톨네 동쪽 오케이 잘 방향의 쌀 모르겠어요. 한 톨을 모방해서 헛다인. 뭐 이게 헛다운은 제거하라는 건죠, 그죠? 되었다는 동쪽에 있는 밥의 한한 톨이라고 그래요. 하나를 부활을 이렇게 뭐 티베로 이게 이렇게 줍는 주워 주는 거죠. 거죠. 아, 주워서 제거해라 이런 뜻이네요. 동쪽 허다인 방향에 본인이 지었다. 동쪽 본인이 방향에 지었다라고. 그러니까 동쪽 방향에 밥한 톨을 쌀한 톨을 띠뿌누는 이렇게 줍는 거잖아요. 줍다. 모방아 줍다라는 뜻도 있어요. 뽑아서 줍다. 쉬운 거죠. 뽑아 주어서 치웠다. 주어서 치웠다라는 거죠. 네. 그런 뜻이네요. 아. 그다음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네, 다. 워드 플레이를 하려고 이렇게 억지로 껴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네요, 잘. 컬로는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에 나이는 탈곡하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쌀을 설때 쌀을 탈고 있습니다. 다이 뭐 잔추 캘러라이. 그리고 하고 있는데, 그죠? 타작마당에서는 탈곡을 하고 있는데, 다이는 형은 내가 갈게, 난 놀러 갈게. 이렇게 일단 놀려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형이 나 놀러 갈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머 겔러나 그다음에 다이머 다잉 그러듯은 다이머 잔초키 형나네 놀러 갈게 이렇게. 놀려고 동생이 형한테 내가 놀려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한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미 총 와리 바리 처 빠리. 우리는 이쪽 와리는 이쪽이죠. 와리 빠리 그죠? 이쪽 저쪽이죠. 이쪽 편 저쪽 편이죠. 와리에서 만나자고 하면 이쪽 편에서 만나자는 뜻이고, 파리마 베트랑 오면 건너편에서 만나자는 뜻이죠. 이쪽에 와리에는 뭐가 있어요? 바리가 있네요. 바리가 논이 있고요. 바리 밭이라고 할까요? 밭이 있고요. 파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로처 베틀라이. 파리 가로처. 건너편에서는 만나는 것이 힘들다 이런 뜻이죠. 이쪽에서는 바리가 있고요. 건너편에서 만나는 것은 힘들어 이런 뜻이네요. 제가 한번 고칠까요? 네, 고쳐봐요. 하미촌 와리 바리 첫 바리라는 뜻은 우리는 뭐 가운데 강이 있어요. 강이나 뭐 폭포나 아무거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와리가 있고 이쪽에 있고 같은 저쪽에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아마 나이하고 있나 보네요. 여기 위에 문장 보면. 그래서 만나기를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그 밭에 아니면 논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논에 지금 나이하고 있는데요. 그 가는 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트메오는 아주. 릴레이티드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나이에 놀려고 가는데 마리는 건너편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와리에 있고 그래서 뭐 저기 다리 건너서 가거나 아니면 뭐강 건너서 가거나 어떻게 가야 되는데 쉽지 않게 간다는 네, 말입니다. 우리는 이쪽에 왜냐면 있고, 네, 내가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와리. 우리는 이쪽에 있고, 바리는 저쪽에 있습니다. 만나기가 네,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런 네, 뜻이네요. 이제 받았어요. 네. 이게 맞는 거야. 띤레 띤 루피아 띠리 낀네천 기타. 그가 삼 루피를 이렇게 지불해서 살 거예요, 책을.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바스는 뭐예요? 바스는 거주지고요. 바스는 대나무인데요. 바스와 바스가 퍼렇겠죠. 무엇이 다르냐? 거리대요 니삽. 평가 이사. 잘 판단해 달라. 잘 구별해 달라. 뭐 판단해 달라 이런 뜻이네요. 와, 어렵네요. 되게. 이 씨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뭔가 인터릴레이티드도 되지만 이 라이밍만 맞추려고 아무나 이야기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공평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다 똑같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으른 사람은 달빛에 나가가지고 밤에 낚시를 합니다. 이거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죠. 그 뜨거운 햇볕의 열기를 참고서도 논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사람은 말발굽처럼 됩니다. 뭐가요? 그의 손에 그 발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발에 흔적이 있어서 말발굽처럼 됩니다. 그 다음에 꽃의 꽃봉오리가 되어서 아침에 기쁨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란이 깨져가지고 병아리 생명이 구해집니다. 병아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더러운 똥을 보고서 씻다가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동쪽 방향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 그쌀한 토리, 한 토리란 뜻이네. 한 토리를 주워서 이렇게 좀 치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똥이 있는데 왜쌀한 토리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치웠다는 아, 말이에요? 그거 릴레이트하지 않아요. 관계는 다른 없다고? 말이에요. 네, 아이. 그럼 타작마작에서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은 나 갈게 놀러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는 이쪽에 있고 노는 저쪽에 있습니다. 밭은 저쪽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만나는 것이. 그가 3 루피아를 지불하고 살 것입니다. 책을. 거주지와 뭐 사는 곳과 이 대나무가 무엇이 다른지 판단해 주세요. 뭐 이렇게 뭐 구별해 주세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